안녕! 지금부터 연합군 최고의 특수요원 중 하나인 나 스피커 어머니 스키비디 토일렛에 등장한 토일렛들 중 최강의 토일렛을 뽑는 전투력 월드컵을 해볼 거야. 영상을 보면서 너희들도 한번 같이 골라보고 나랑 선택이 일치했는지 아니면 달랐는지 댓글로 꼭 남겨놔줘. 그럼 같이 시작해보자고. 탱크 토일렛 대 드럼통 전폭기 토일렛이라 당연히 탱크가 세지. 탱크 진칠. 다만 토일렛 대 경찰 토일렛? 뾰족한 손이 정말 무시무시했어. 다완 선택. 하이브리드 토일렛 대 미사일 차량 토일렛이군. 당연히 미사일이 세지. 미사일 차량 토일렛으로. 이것도 기관총보다는 미사일이 더 세지 않겠어? 건식 미사일 토일렛 진칠. 오, 버서커 뮤턴트 토일렛 대 기계팔 전기톱 토일렛? 둘 다 세긴 했지만 그래도 버서커 뮤턴트 토일렛이지. 토일렛 대장 느낌이 물씬 나잖아. 엥? 이거 뭐야?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미니언은 상대도 안 되지. 저거네트 아스트로 토일렛 진철. 충돌자 아스트로 토일렛 대 분쇄기 토일렛의 대결이라. 가운데 있는 이 발사기가 이 분쇄기보다 더 진화된 무기지? 그러니 충돌자 선택. 다음 제트팩 아틱 드럼통 토일렛 대 G맨 토일렛? 에이 감히 어디 G맨한테 덤벼. 이번에 최신 업그레이드한 모습이네. 당연히 G맨 진출. 터미네이터 다완 토일렛 대 박사 토일렛이라니. 오호, 이건 이번 77화 파트 4 최신작에서의 모습이야. 비록 진짜 박사 토일렛은 죽었고 저건 조종받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박사는 박사지. 박사 토일렛 선택. 중무장 레이저 토일렛 대 옥토퍼스 선글라스 토일렛. 아, 선글라스가 멋지긴 하다만 세진 않더라. 중무장 레이저 토일렛 진출. 제트팩 드럼통 토일렛 대 오연장 레이저 포드 스파이더 장갑 토일렛이구나. 이건 당연히 레이저가 다섯 대나 있는 스파이더 장갑 토일렛이 세지. 드디어 나왔군. 인기쟁이 DJ 토일렛 대 괴짜 예수 토일렛. 얘는 용 아니야. 전쟁도 음악도 즐기는 DJ 토일렛으로. 야하! 트리플 토일렛 대 중형 토일렛이네. 트리플 토일렛이 압도적이지. 무섭다 무서워. 트리플 진출. 드럼통 슈퍼맨 토일렛 대 스파이더 아스트로 토일렛? 슈퍼맨은 영웅이 맞지만 스키비디 세계에선 약해. 스파이더 아스트로 선택. 방사능 드럼통 스파이더 토일렛 대 건식 기관총 토일렛? 방사능은 최악이지. 저거에 맞으면 끔찍해. 방사능이 진출. 철가면 기계팔 전기톱 토일렛과 고속 장갑 토일렛의 대결? 와, 이 톱 달린 철가면 진짜 무시무시했어. 철가면 선택. 거대 쌍칼 토일렛 대 아이작 클라이너 토일렛? 얘는 저 미친 눈빛으로 쫓아오면 소름이 쫙. 아이작 클라이너 진출. 터미네이터 토일렛 대 제트팩 스키비디라. 당연히 터미네이터가 강하지? 중무장 선글라스 토일렛 대 마피아 토일렛. 아이, 얼굴이 딱 범죄자상이잖아. 바로 마피아 선택. 소형 쌍칼 토일렛 대 스카이 토일렛? 스카이 토일렛이 초기 모델이긴 해도 크기가 엄청나더라고. 스카이 토일렛 진출. 건십 스파이더 토일렛 대 UFO 아스트로 토일렛. UFO 아스트로가 지맨한테 덤빌 만큼 강하긴 강하지. 클릭. 스컬 토일렛 대 요격기 아스트로 토일렛? 이 징그러운 해골이 산성으로 공격할 때 엄청 무시무시했다고. 스컬 선택. 브레스 토일렛 대 글리치 토일렛. 브레스 토일렛 앞에 대항하는 플런저가 한없이 작아 보였던 거 기억하지? 브레스 선택. 전폭기 토일렛 대 돌격자 아스트로 토일렛? 아스트로 쪽이 완전 업그레이드 된 최신이야. 신상 선택. 일반 뮤턴트 토일렛 대 양손 도끼 스와트 뮤턴트 토일렛. 양손 도끼가 당연히 더 세지?
일반 토일렛 대 헤드라이트 레이저 대포 토일렛. 와, 이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일반이 상대가 안 되지. 헤드라이트 레이저 대포 진출! 이건... 둘 다 너무 강해서 애매한데... 하지만... 크기 차이가 너무 나니? 그리고 나는 나랑 비슷하게 빨간 게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선택할래? 와, 드디어 나왔네. 여성 솔저 뮤턴트 토일렛은 강하고 예뻐서 좋더라. 무조건 진출. 이 대결도 재밌지. 수완 뮤턴트 대 마이클 잭슨이라. 마이클 잭슨 토일렛이 노래를 유유히 부르면서 상대를 칼로 처리할 때 너무 살벌했어. 마이클 잭슨 토일렛을 진출시키겠어. 이렇게 해서 64강 진출 완료. 이 중간은 너무 기니까 휘리릭. 잠깐! 스피커먼! 너 잘 진출시킨 거 맞아? 전투력은 내가 더 잘 아는데 말이야. 에이 친구들! 토일렛 중에 전투력 대장은 누굴 것 같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강의 전투력 토일렛을 댓글 달아줘. 참, 구독, 좋아요는 필수다. 알지? 스피커먼, 이제 32강부터 다시 해보자고. 그래, 좋아. 이제부터 본격 32강이네. 이건... 파카맨과도 대결한 적이 있는 철가면 기계팔천기톱 토일렛 선택! 아, 이건 역시 위에서 공격하는 말살자가 강하지. 아, 이거 어려운데. 하지만 파괴자 아스트로 토일렛이 최신식이고 공격력이 더 강해. 마이클 잭슨 토일렛 만나봤어. 정말 상상 초월이야. 야, 이건 고민할 것도 없이 G맨! 머리색도 무시 못하지만 모선 아스트로의 거대함에는 상대도 안 된다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등장. 당연히 무기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여성 솔저 뮤턴트 토일렛이지. 헌터 아스트로가 무기도 훨씬 세고 집요한 녀석이야. 이 녀석이 진출. 에이, 무조건 저거노트지. 그 파괴력 너희들도 다 알지? 이건 좀 고민되는데. DJ 토일렛이 더 좋긴 하지만 공격력은 중무장 미사일 다연장 로켓 토일렛이 세더라. 이렇게 보니까 얘네가 귀여워 보이는데 당연히 박사 선택 16강! 두둥! 내 선택이랑 너희들의 선택이 일치했니? 궁금하네. 오, 이제 진짜 센 녀석들만 나오네. 둘 중에는 당연히 아스트로 최강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디테이너 아스트로지. 아하, 네가 아무리 강해도 지맨한텐 안 된단다. 토일렛 대장 지맨. 이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모선 아스트로 토일렛 선택. 이거 고민되네. 박사냐 저거너트냐. 둘 다 세지만 얼굴에서도 레이저를 내뿜는 박사를 선택하겠어. 우와, 8강! 떨리는데. 아, 처음부터 시련이. 아, 그래. 아무리 여성 솔저 뮤턴트 토일렛이 싸움을 잘해도 박사는 박사지. 말살자 아스트로가 크기도 크고 하늘을 나는 것도 그렇고 더 셌지? 선택! 이건 실제로 둘이 혈전을 펼쳤었잖아. 너희들도 기억하지? 승자인 지맨 진출! 8강 마지막 문제! 이건 크기나 비주얼이나 압도적인 모선 선택! 드디어 4강이다! 마지막 최강자는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빠밤! 지맨 대 박사! 둘 다 스키비디의 리더로서 활약이 대단하지만 박사는 이제 죽었고 지맨은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났으니 지맨이지. 다음은... 아... 모선 옆에선 왜 다 작아 보이는지. 오선 선택. 이제 결승만을 남겨놓고 있어. 두둥. 지맨 대 모선 아스트로 토일렛. 스피커우먼의 선택은 바로바로... 스피커우먼과 함께한 토일렛 전투력 월드컵. 재미있게 봤지? 스키비디 전장을 누비면서 내가 느꼈던 토일렛들의 전투력이니까 꼭 정답은 아닌 거 알지? 재미로 봐줬으면 좋겠어. 다른 편도 궁금하지?
보고 싶은 캐릭터의 이상형 월드컵 시리즈도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